판다 이제 두 마리 잡았는데 판다 뭔가 흐름 초반 초중반 초중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네, 저도 뭐, 유리한 부분도 많았는데, 그 점을 잘못 살려서, 네, 아쉬운 결과가 나와가지고,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아,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.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또 아쉬움이 남는 거는 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풀업을 곧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모습을 그래도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운영 부분이나 어떤 교전 부분에서 좀더잘 다듬는다면 풀업에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사실 뭐 어차피 관중분들이 없는 건 똑같아서 크게 녹화 방송이랑 오늘이랑 차이가 있다고는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1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브젝트 할때 이제 포지션 잡는 게좀 근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도권 잡고 계속 킬 교환하는 과정에서 좀뭐 2세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할 때 포지션 갈려가지고 그런 게뭐 포지션 잡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이번 주가 이제 티젠전이었는데 티젠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좀 이런저런 컨셉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젠지전에 또 어떤 컨셉으로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쉽게 2대0으로 지고 말았는데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남은 경기들 최대한 좋은 경기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